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9학년도 9월 모평 가형 15번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전 A의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 1과 2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 B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3과 4가 적혀 있고요. 동전 A를 3번, 동전 B를 4번 던져서 나온 7개의 수의합이 얼마? 19 또는 20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즉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요? 19가 될 확률과 20이 될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고요. 당연히 19와 20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배반입니다. 됐나요? 우리는 얼마? 19, 20의 확률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건 좀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전 A에는 앞에는 1이 있고요. 뒤에는 2가 있네요. 동전 B에는 앞에는 3이 있고요. 뒤에는 4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몇 번 던져요? 세 번. 얘는 네 번 던집니다. 그럼 그 상황들이 좀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상황들이 나눠지죠. 지금 뭐냐? 얘가 결국에는 세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조합이 가장 작은 거. 3도 나오겠고요. 또 4도 나오겠고 5도 나오겠고 얘만 나와서 6도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자 3과 4로만 나오면 가장 작은 숫자가 뭐예요? 3만 네 번 나온 12.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5, 16까지 총 5가지 경우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걸 구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합이 19가 되거나 20일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예요? 19가 되려면 그런 거죠? 6이랑은 누가 만나야 되고요? 13이 만나고요. 5랑은 얼마? 14가 만나고 4랑은 15, 3이랑은 16 이렇게 만나면 되고요. 20이 되려면 6이랑 14, 5랑 15, 4랑 16이 만나면 되겠다. 자,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또 마찬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서 일단 첫 번째 좀 길겠네요. 첫 번째 P 그 합이 얼마? 19인 걸 할게요. X를 할게요. 그 합이 19일 확률을 구해줍시다. 자, 그러면 얘 케이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다고요. 일단은 A가 얼마가 나오고요? A. 아, 이걸 좌표로 좀 쓸게요. 좌표로 써서. A, B라고 해서. 자, A, B라고 해서요. 얼마가 나오고요? 6이 나오면 19가 되려면 얼마? 13이 되면 되고요. 여기가 5가 나오면 B는 14. 얘가 4가 나오면 얼마가 되면 돼요? 15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얼마요? 16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각각의 이제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확률은 뭐냐? 결국에는 뭐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6이 나오려면 뭐만 나온 거예요? 자, 동전을 몇 번 던져? 3번 던져서 2만 3번 나온 겁니다. 즉, 독립식 확률이에요. 자, 이게 좀 귀찮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계산이.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뭐라고요? 2만 3번 나왔습니다. 따라서 3시 3회. 자, 1이 나오는 횟수를 기준으로 갈게요. 그럼 1은 0번 나오는 거죠. 1은 0번 나오고요. 그러면 2분의 1에 0 승해. 나머지 2가 나오는 수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얘가 13이 나오려면 자 갑니다. 13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13이 나오려면 결국 어떻게 4번 던져서 13 나오려면 3이 몇 번 나오고요? 3번. 4가 몇 번? 한 번 나와야지 13인 거예요. 됐어요? 13은 3이 3번, 4가 한 번. 자 따라서 자 가볼게요. 그럼 얘는 3이 몇 번? 세 번. 3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4는 몇 번? 한 번이죠. 따라서 3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3승에 여기가 2분의 1에 1승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을 구할 겁니다. 됐나요? 5가 나오려면 자, 1은 몇 번? 한 번. 2가 몇 번? 두 번이에요. 따라서 세 번 중에 한 번 나오고요. 2분의 1에 그런데 여기는 계속 2분의 1이기 때문에 1승과 2승을 만나도 여기는 3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1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이 몇 번 나오고 두 번, 4도 몇 번, 두 번 나오면 8 더하기 6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42에 여기도 원래는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지만 그것은 2분의 1의 4승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계속 갈게요. 얘는 1이 몇 번? 두 번, 2가 한 번. 따라서 32에 2분의 1 여기도 3제곱이 되겠고요. 15가 나오려면 3이 몇 번? 한 번. 4가 세 번이죠. 됐나요? 4가 세 번. 그럼 15가 돼요. 따라서 네 번 중에 한 번. 마찬가지 2분의 1의 4제곱. 똑같겠죠?
자, 얘는 뭐예요? 1만 나오셔야 돼요. 1만. 따라서 얘는 3번 중에 3번. 2분의 1을 삼승하고. 얘는 결국에 뭐만? 4만 나와야죠. 따라서 얘는 0번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의 4승이 됩니다. 자, 지금 구한 케이스가 px가 19인 겁니다. 자, 이제 20인 것도 구하셔야 돼요. 자, 20인 거 구해볼까요? 20인 거. px가 얼마다? 그렇죠. px가. px가 20이다. 됐죠? 그러면 얘도 a, b라 그래서요. 아까 했던 것 같아요. 20이 되려면 6이랑 누가 만나야겠니? 라는 거죠? 그럼 얘가 6하고 14가 만나고요. 그 다음 5랑은 누가 만나야 돼? 15가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4랑은 얼마? 16. 다행히 얘는 케이스가 3가지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케이스 계산해 볼까요? 얘 케이스는 2만 3번 나온 거니까 1이 0번 나온 겁니다. 따라서 3시 0에 여기는 이제 2분의 1에 그대로 3제곱 될 거고요. 14가 나올 아까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4시 2에 2분의 1이 4승이 돼요. 자, 5번 앞에서 했어요. 얘는 한 번 나오셔야 돼요. 3시 1에 2분의 1이 3제곱 되고요. 15는 4번 중에 한 번이에요. 4번 중에 한 번에 2분의 1이 4승. 자, 얘는 마찬가지 4는 아까 했어요. 3번 중에 2번이고요. 2분의 1이 3승. 얘는 얼마만? 아, 이 4만 나와야죠. 따라서 4번 중에 0번 나와야 돼요. 3은. 2분의 1이 4승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더해줄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더해볼게요. 여기다 쭉 더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에는 이 두 개, px는 19와 px는 20 더하시면 답이에요. 왜요? 서로 배반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들이 전부 다 얼마로 통분되냐? 보이죠? 2분의 1의 3승과 2분의 1의 4승으로서 2분의 1의 7승으로 묶이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 계산해볼게요. 자, 여기는 1이고 상상만 계산해. 1하고 여기가 4니까 여기 4만 있고요. 여기는 3하고 얘가 6이 되고요. 여기가 3이고요. 얘가 4가 되겠고요. 얘가 1이고 1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4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1이 되겠고요. 됐어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계산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이고요. 4시 6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얘가 4가 되겠고요. 얘가 3이고요. 1이 되네요. 따라 두 개를 더하면, 곱하면 이게 6이고요. 더하기 여기가 12가 되겠고요. 더하기 여기가 3이 됩니다. 됐어요? 자, 계산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2의 7승분의. 2의 7승분의죠. 2의 7승분의. 자, 계산해보면 여기가 22 그리고 여기가 13.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더하면 15에다가 더하는 거니까 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 35. 마지막으로 더하게 되면 얼마? 5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56이 되겠고요. 56은 일단은 4로 약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요? 4로. 4,1은 4, 4,4, 16이니까 8로 약분되죠? 8,7에 56이네요. 그래서 8로 약분합시다. 자, 위아래를 8로 약분하게 되면 분자는 7만 되겠고요. 여기는 8로 약분하면 2의 3승을 없애는 거니까 2의 4승만 되겠죠? 따라서 남는 게 얼마? 16이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 답은 얼마? 그렇죠. 16분의 7, 얘가 답이 나오겠습니다.